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양도자산,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 경비 등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고 대상 부동산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양도자산 내용의 일부가 미리 채움되어 보여집니다. 양도한 자산 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입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산 구분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과세 구분은 양도자산이 과세 대상 또는 비과세 대상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양도 물권 종류 및 세율 부분을 선택합니다. 양도 물권이 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이면서 양도가액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 물권 종류를 고가주택으로 선택합니다. 양도 물권이 주택이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 주택을 선택합니다. 세율 구분 선택 시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말 버튼을 선택 후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도움말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양도한 자산의 주소 정보를 입력하려면 주소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주소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선택하여 조회된 주소를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가 조회가 안 될 경우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집원 주소 직접 입력 버튼을 선택하여 집원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양도한 물건의 총 면적, 양도 지분, 양도 면적, 취득 면적을 입력합니다. 면적은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양도한 물건을 거래한 양도일자 및 취득일자를 입력합니다. 양도 목적과 양도 원인, 취득 목적과 취득 원인이 소유권 이전, 매매가 아닐 경우 조회 버튼을 선택하여 내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양도 물권 종류를 고가주택으로 선택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용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선택하는 항목이 나타나며 그 이외에는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